안녕하세요. 밴쿠버 신규 분양 퀸 서수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타운하우스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모자이크 개발사가 코키틀람 버크 마운틴에 건설하고 있는 타운하우스 단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금 분양하고 있는 라일리 파크의 유닛을 직접 투어하면서 왜 모자이크이 타운하우스의 정석이라고 불리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참고로 모자이크 개발사는 버크마운틴 타운하우스 단지를 꾸준히 개발, 분양, 시공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추후에 버크마운틴의 타운하우스 분양이나 주택 구매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타임라인에 맞는 분양 혹은 리세일 매물을 찾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에 제가 올렸던 영상 좋은 타운하우스 고르는 방법 목차대로 라일리 파크 프로젝트의 단지 위치, 단지 구성, 유닛 특징 이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번 영상을 시청하신 뒤 보시면 더욱 유익할 거예요. 그럼 출발! 첫 번째, 단지 위치. 모사이 개발사는 버크마운틴의 라일리 공원 주변의 땅에다가 페이스별로 나누어서 타운하우스 단지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라일리 공원은 요로코롬 새로 지어진 뷰가 아주 멋진 공원입니다. 라일리 공원을 중심으로 여기는 10년 전에 모자이크에서 지은 라일리라는 프로젝트고요. 여기는 최근 완공을 한 라일리 사우스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분양을 하는 곳은 여기 라일리 파크고요. 추후에는 이쪽에 타운하우스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위치적인 장점이 참 많은데요. 우선 라일리 공원이 단지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새로 지어진 코스트 살리쉬 초등학교까지 차로 2분, 걸어서 10분이 걸립니다. 2026년 완공 예정인 버크 마운틴 중고등학교까지도 차로 2분, 걸어서 10분이 걸리고요. 버크 마운틴 동네의 커머셜 허비 될 버크 마운틴 빌리지까지는 차로 1분, 걸어서 5분이 걸립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다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다는 아주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네요. 두 번째, 단지 구성입니다. 모자이크 개발사의 타운하우스 단지는 버크 마운틴의 지형적인 특성상 슬로프에 지어지는데요. 이 덕분에 타운하우스 동이 스태그드된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닛에서 멋진 남향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실과 부엌이 위치한 메인 생활 공간으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트리트 레벨에서 문을 열면 바로 메인 생활 공간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가라지를 통해서 아래층에서 계단을 통해 메인 생활 공간으로 갈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부지의 모양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 땅에 지어지는 타운하우스 단지와는 달리 앞, 뒷 단지가 유닛과 바로 마주보고 있지 않아서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닛 특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두 개의 플로어 플랜이 있는데요. 좀 더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의 H플랜, 헨리 플랜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길고 넓은 D플랜, 다코타 플랜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H플랜 쇼홈을 볼게요. 먼저 스트리트 레벨에서 입구로 들어가면 왼쪽에 머드룸과 파우더룸이 있고요. 이렇게 약간 복도를 만들어서 공간 분리를 하였습니다. 조금 더 가면 키친과 다이닝 공간, 그리고 왼쪽으로 거실이 나옵니다. 모자이크 타운하우스는 메인 생활 공간의 층고를 10피트으로 지어서 훨씬 공간감과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키친, 정갈하니 참 예쁘죠? 싱크대 앞에 창문을 설치한 것도 참 센스 있는 것 같아요. 부엌 일을 보면서도 아이들이 집 앞에서 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목주 주택인 만큼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베드룸이 있는 위층과 계단은 카펫으로 마감 처리하였습니다. 위층으로 올라오면 복도식으로 되어서 방 4개와 라운드리 룸이 보입니다. 먼저 프라이머리 베드룸으로 가볼게요. 에이치플랜은 엔드 유닛인 만큼 두 면에 창문이 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널찍한 클로젯이 있네요. 언스윗 바스룸으로 가보면 여기도 창이 나 있어서 참 좋아요. 부부가 각자 쓸 수 있는 싱크, 그리고 예쁜 거울, 샤워 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참! 여러분, 제가 터득한 행복한 부부 생활의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바로 치약, 샴푸, 린스, 바디워시 등의 일상용품을 각자 취향에 맞게 따로 쓰는 건데요. 제 남편은 치약을 쓰고 뚜껑을 안 닫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결혼 초기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원래 사소한 게 더 신경 쓰이는 거. 그런데 치약을 따로 쓰고부터는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들 방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방도 적당한 사이즈고요. 창이 두 면에 나 있어서 밝습니다. 다음 라운지룸. 라운지룸 사이즈가 넉넉하고 수납할 공간도 있고 다림질할 공간도 있어서 이용하기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세 번째 방. 그리고 세컨드리 베드룸 볼게요. 여기에 베스트업을 설치해서 바깥에서 열심히 뛰어놓은 아이들을 박박 시킬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메인 생활 공간으로 내려갈게요. 아까 입구에서 그냥 지나쳤던 파우더룸과 워드룸 공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층으로 갈게요. 에이치플랜은 넓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플로어 플랜인 만큼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라지가 있습니다. 스토리지로 사용할 여유 공간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H플랜을 보았고요. 이젠 D플랜을 볼 건데요. D플랜은 다른 유닛들 사이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유닛, 좀 더 얇고 긴 유닛이에요. 아, 그럼 너무 답답하겠네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실제로 이런 샌드위치 유닛의 경우 답답한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자익은 타운하우스의 정석이라고요. 모자익은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기 때문에 샌드위치 유닛이라고 해도 유닛의 너비가 최소 15핏 이상 됩니다. 지금 보실 쇼룸이 바로 15핏의 너비를 가진 D플랜인데요. 보시면 아 15핏 정도면 괜찮네 라고 여러분이 앞으로 타운하우스를 고르실 때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먼저 스트릿 레벨에서 바로 메인 생활 공간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문을 열면 탁 트인 키친과 거실 공간이 보입니다. 이번에도 센스 있게 싱크대를 중간에 배치해서 거실을 보면서 주방일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입구와 키친의 거리가 가까우니 이 메인도어 옆에 예쁜 나만의 패티오를 꾸며서 날씨가 좋은 날은 피크닉 온 느낌으로 점심을 바깥에서 먹어도 좋겠어요. 디플랜 또한 메인 공간의 층고를 10핏으로 해서 공간감을 높였습니다. 거실을 통해 보는 단지의 풍경입니다.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디플랜에는 방이 3개가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 프라이머리 베드룸입니다. 개인적으로 워크인 클로젯이 바스룸에 이어지는 것 또한 H플랜보다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복도를 지나 아이들 방으로 가볼게요. 그 전에 laundry room 공간이고요. 플랜보다는 좀 작은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secondary bathroom. 이제 다시 내려가서 아래층으로 가볼게요. 샌드위치 유닛인 만큼 이번에는 텐덤 파킹이고요. 대신 아래층에도 문이 있어서 유닛의 앞뒤로 다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이제 나가서 단지의 분위기를 좀 느껴볼게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삼삼오오 모여서 딱지치기 하고 오징어 게임 하는 모습 제 눈에만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타운하우스의 정석, 모자이크 개발사가 코퀴틀란 버크 마운틴에 짓는 타운하우스를 직접 투어해 보면서 타운하우스의 매력에 푹 빠져봤는데요. 요즘 단독주택의 가격이 아예 넘사벽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타운하우스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타운하우스도 단독주택만큼이나 가격이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쵸? 혹시 여러분 타운하우스 구매를 계획하신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유닛을 구매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